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출발!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도 어렵고 교회 올 수도 없고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려서 놀 수 없어서 많이 힘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나쁜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비록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할 거야. 교회는 갈 수 없지만 나는 집에서 예배 잘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지금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힘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친구들에게 상대방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럼 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래요. 전도사님도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전쟁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파수꾼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잘 감시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만약 적군이 온다면요, 나팔을 부부 이렇게 불어서 적군이 오고 있다고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성 안에 있던 군인들이요,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적군의 그런 공격에 잘 대비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은, 파수꾼의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방금 그 이야기를 통해서 파수꾼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파수꾼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어요. 바울이 나쁜 일을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였어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 한 명을 빼고는 감옥이 아닌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을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가운데서도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외침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먼저는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어요. 그런 자들은요, 그냥 너는 외쳐라, 나는 내 할 일하고 내 갈 길 가련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요, 전쟁 중에 망을 보는 그런 파수꾼처럼, 파수꾼의 일처럼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처럼 먼저 알게 된 자들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각 반마다요,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각 반을 대표하는 반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그 반장에게 매우 중요한 전달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이런 상황이라면은 선생님의 전달사항을 들은 반장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요. 자신이 대표로 들었으니까 반 친구들에게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장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알고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전달사항을 전하지 않은 반장에게 책임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일, 책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게 된 그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한 책임과 죄는 나에게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파수꾼의 그러한 역할과 일을 최선을 다해 해냈어요. 친구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요, 알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답이 없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한 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아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임무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그러한 큰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길 수 있어.